제보를 받고 현장에 왔더니 승용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여성분들이 나오고 또 한참 지나면 또 승용차가 와서 여성분들을 태우고 가고 약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유흥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와 보았더니 제가 보기에도 뭔가 수상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에서 여성분들이 대기하다가 승용차가 오면 그 승용차에 한 분, 두분 차를 타고 사라졌다가 약 30, 40분 후에 다시 차량이 와서 여성분을 내려주고 다시 봉고차에 타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더 확실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옆 건물로 여성분들이 들어갔다가 2, 3분 만에 나오는 걸 봤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차도 왔다 갑니다. 네, 지금 여성분이 뭐 건물에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 듯한 상황이고 다시 차를 타기 위해 차문을 열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장기간 일을 못하는 관계로 편법 영업 또는 다양한 영업 방식들을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흥업소 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분들이 수백만에 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상당수가 투잡으로 노래방 정도는 도우미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차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여성분들을 태워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최근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와 보았더니 뭔가 수상쩍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분들을 태워가고 있습니다. 봉고차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승용차만이 한 명씩을 태워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이 주택가 골목에 이렇게 차들이 시동을 켜고 여러 대가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 수시로 동일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입니다. 현재 이것이 서울의 밤 뒷골목입니다. 좀더 지켜보고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